이스라엘 왕 사울은 군대를 모아 산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왔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전차와 말과 군인이 있었죠. 블레셋이 수적으로 우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사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했고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곧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죄를 지은 것이었죠. 이제 왕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 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사람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과 싸웠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동물을 남긴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울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쳐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